있는데 하천에서 이렇게 초대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찌감치 도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야말로 국민 가수이시죠. 이분이 부르는 그 노랫말은 인생사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목소리로 듣는 노래들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가요? 맞습니다. 국민 가수 진성 씨의 노래입니다. 진성! 제가 노래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박수 많이 치시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 광장에 다 던져버리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베스트즈 이어지는 노래는 여러분께서 바로 히트시켜 주실 노래예요. 바로 안동 여기서라는 노래. 반갑습니다. 안동 여기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 다른 가수분의 노래를 부르실 때 여러분께서 박수를 참 많이 치신다는 느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면면을 제가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술을 사랑하시고 뭔가 좀 확신이 있어 보이시고 네, 굉장히 또 얼굴도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그리고 집안 대내로 좀 가문적으로 좀 이것도 좀 있어 보이시고 사실 네, 아주 그런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기분 좋으신 것이 올 1년 내내 갈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의도 참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그 관중 매너가 있으면 있잖아요. 연기자들도 무대에서 티셔츠를 사실 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교류, 진정한 호흡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한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뭐 여기가 사실은 그렇게 큰 광역시나 직할시 대도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이 밤을 이렇게 즐긴다는 것처럼 그래도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하여튼 행복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기 외모적으로 보면 사실 좀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할머님,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얼굴이다 사실. 사회 가서 나무로 다르게 생겼고, 네, 모내기 할 때 모두 자신있게 생겼고, 장작도 잘 되게 생겼고, 많이 따뜻한 물도 잘 기어다 갖다 들고 와서. 네. 하여튼, 근데 목소리는 제가 좀 굉장히 좀 미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이정욱 씨가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데, 저도 오늘 이미자 선생님의 제가 그 여자의 인생을 이것은 오리지널 템포로 들어보시면은 이런 노래는 사실 흔하지 않게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생긴 것은 꼭 먹다 남은 증강학생이 지성인가 그러면 또 어떤 색다른 맛이 날까? 네,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느끼시면서 귀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자의 인생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대로 개척하네. 네. 아니 여러분 저 박수를 뭐 적극적으로 쳐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노래를 해도 한쪽 귀로 들으면서 저는 노래를 하거든요. 그런 데로서 노래 괜찮게 하네.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하게 얼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얼굴로는 여지껏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참 쪽팔려가지고 사실. 얼굴이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생겨가지고 예, 옛날에 무명 때는 더 그랬어요 사실. 세상 근심 얼굴에 다 그냥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는데 어떤 그 PD 선생님 저한테 부르더니 그래요. 진성씨 얼굴 한번 보세요. 그때 가요 무대를 제가 나갔는데 왜 세상 근심을 얼굴에다 다 지고 사세요? 저 웃어요. 그때부터 사실 사실 제가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4시간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이 사실 약간 바뀌시더라고요. 그래 요즘에는 옛날에는 인상 험악하다 그래하고 외상도 안 줬어요 사실. 인상 험악해가지고 저 외상 주면 뛰어먹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아무데나 가서 예상을 달라고 주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아 일단 인상이 조금만 되는구나 남자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얼굴 이야기를 사실 가끔 합니다. 뭐 그 거울을 보면 제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하여튼 자화자찬은 뭐 좋잖아요. 칭찬은 사실 꽃게기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저에게 바로 그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신곡을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노래는 대부분 제가 가사를 많이 쓴 노래예요. 보릿고개도 그렇고요. 태클을 걸지 마 이런 건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 지금 또 불러드리는 이 동전인생이라는 노래도 제가 직접 작사를 했는데 이 노래는 20대 때 제가 호주머니에 매일 딸랑딸랑 동전만 가지고 다녔던 그 시절을 너무나 서글퍼가지고 제가 글로 한번 썼는데 작곡가가 멜로디를 붙인 겁니다. 자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전은 인생입니다.
것 같아요. 내가 노래하는 건 내가 앵콜하는 건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약간 아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애가 약간 사실 좀 맛이 갔어요. 네,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제가 남들 돈 꺼주고 또 다 잊어버리고 사실 이상하게 근데 내가 또 받을 건 생각이 나는 생각이에요. 네. 좋은 쪽으로는 제가 약간 그 맛이 들어가고 나쁜 쪽으로는 맛이 확실하게 갔어요. 하여튼 네. 네.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살기도 어렵고 세상도 시끄러운데 정신줄을 약간 놓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제 편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앵콜을 했냐면 이 노래를 꼭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앵콜을 했어요. 새로운 신곡인데 제목이 용산역 광장이에요. 용산역 광장. 근데 왜 용산역 광장이라고 하냐면 안동역에서 후속곡으로 사실 역신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그 합천역을 하려고 했어요. 네. 아니 여러분 계시다라 기분적으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원래 합천역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3호 4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제가 합천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인구밀도가 용산역 근처가 좀 많다 그래가지고 이쪽 인구밀도에서 조금 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제가 용산역 광장 근데 다음에 신곡은 제가 합천역 광장을 하려고 얼마나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합천역 광장의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용산역 광장!
아마 많은 가수분이 있겠지만 저같이 여러분을 존경 사랑하는 가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 마무리가 좀 깔끔한 편이에요. 마무리가 모든 일을 하고 뒤처리가 좀 깔끔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 2시간 반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얼마나 관절에 노고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절 운동을 시켜드리고 제가 문화다야지만 그게 또 기본 A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어서셔가지고 여기가 합천 강남호텔 나이트클럽이라고 생각하시고 디스코로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일어서세요! 자, 디스코!
먼 길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엊그제 그 아마 MBC에서 유재석 씨하고 제가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를 제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를 제가 사실 트로트 가수로 이번에 데뷔를 시켰습니다. 사실 네, 안동역에서를 그렇게 잘 부르는 가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10월 3일날 제가 또 제2탄을 또 찍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를 많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제 노래는 원래 한 40대 중반 이후부터 듣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멘트를 하고 다녔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저를 격려를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 젊은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구매력이 좀 있는 친구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 창을 잠깐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창을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통이로 없구나 봄은 찾아왔던 마음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니 오늘 백발을 한치 얻으라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반겨들 수장되기 있나 제가 어린 시절에 창을 좀 해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곡을 제가 앵콜곡을 제 색깔이 정말 깊게 배어있는 아주 노래다운 노래를 한 곡도 보내드리고 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예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님의 등불입니다.
너무